아, 좋다. 아, 근데 세영아, 어? 너 그거 느껴봤어? 뭘? 아, 아니, 남자들이랑 할 때 있잖아. 말을 해, 뭘. 아, 아니, 나는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성심리학에 의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관계에서 절정에 다다르지만 여자들은 의외로 불감증도 많고 그리고 관계를 한다고 해도 절정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. 그치? 그리고 남자들은 딱 그 사정이란 징후가 있지만 여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게 워낙 또 주관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통계 자료로 나오기 힘들단 말이야. 그래서 뭘, 어? 뭘 느꼈냐고. 오르가즘. 오르가즘? 조용히 너 누가 들어. 아니, 물론 쉽지 않지. 여자란 게 남자들보다 웜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남자가 여간 테크닉 강하고 배려심 강하지 않다면 여자가 스스로 쟁취해야지. 쟁취? 뭔가 페미니즘적이고. 진짜 충격적인 건 남자들이 여자의 그 핵심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야. 핵심? 응, 핵심. 성감대 말이야. 성감대? 클리토리스. 야, 너. 클리토리스. 조용히 좀. 누구시죠? 어, 네, 안녕하세요. 이 학원 수강생입니다. 세영 선생님 좀 뵈러 왔다가. 우와, 근데 그림 죽이는데요. 섹시하면서도 글래머스한 게 딱 제 스타일입니다. 그렇죠? 역시 이 남자들은 가슴 큰 여자들 좋아한다니까요. 그래야지 이제 크기가 중요하거든요. 아, 다른 것도 좀 하실래? 괜찮습니까? 우와. 설마 진짜로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지? 키스까지만.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? 어. 어, 야! 키스만 들고 가슴만 찔고 그래. 연애는 해봤고? 아니. 아니, 왜?